대한예술장로의 고신총회 제69회 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잠시 후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연결해 총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. 전 세계 예배 음악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송교회의 예배 연주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예배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. 내한 전에 CTS가 단독으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.